살아가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들 이제 나눠지잖아요.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이제 종종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난 다음에 이제 되돌아보니까 조금은 그 이유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잘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적은 사람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매월 저축을 해서 돈을 불려가는 사람들인 거죠. 어제보다 오늘 내가 가진 돈이 많으면 그러면 이제 부자가 될 가능성이 이제 높은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금액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돈을 버는 사람들은 운이 아주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물론 열심히도 하겠죠. 근데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모두 다 좋은 기회를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어떨 때는 그냥 안타깝게 지나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그냥 흐지부지 그냥 사라져버리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것든 저것든 간에 이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것을 좀 잘 다듬고 잘 활용해서 가져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분명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더라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더 이제 생각하고 더 이제 궁리하게 됩니다. 좀 더 이제 움직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결국은 내가 내 스스로 이제 나의 인생을, 나의 자산을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뭐 부자가 될 수 있냐 없냐로 향하냐 아니면 그럴 수 없냐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돈을 불리는 거 중요하고 좋죠. 부러운 얘기기도 하고요. 근데 그 돈을 불리는 게 쉬우냐,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유의하고 좀 더 경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너무 수월하게 금방 뭔가를 얻을 거다라고 생각하다 보면 이제 대려 이제 모험을 하다가 이제 돈을 잃어버린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저 내가 가진 게 딱 내 이제 분수가 내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 그릇 안에서 뭔가를 움직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소화할 수 있냐 없냐가 관건이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막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무리인데 억지로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다가 보면 이제 매우 이제 곤란해지는 상황까지 이제 이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저도 이제 제 스스로를 되돌아 봅니다. 내가 1년 전에 가졌던 생각, 3년 전에 가졌던 생각, 5년 전에 가졌던 생각, 그리고 지금을 이제 비교해 보는 거죠.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오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너무 과도한 생각을 한 건지 좀 뭔가 잘못된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서 되돌아보면서 지금을 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참 산다라는 게 어떤 걸까? 나는 과연 지금 별일 없이 지내고 있는 걸까? 괜찮은 걸까? 내가 무리하게 돈을 쓰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서 나에게 아주 치명적인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 걱정들,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들이, 그런 고민들이 나를 좀 더 지켜주진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돌다리 두드려 보면서 차근차근 조심 또 조심하며 지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욱더 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제 저는 이제 가족들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이니까, 중년 직장인이니까 더욱더 생각이 많아지고 고민도 깊어집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나이, 지금의 이 상황에 이제 그런 고민과 걱정을 하는 이가 비단 저만 그러진 않을 겁니다. 많은 이들이 그런 고민과 그런 걱정 속에 살고 있을 텐데요. 더 따져보고 더 살펴보고 더 궁리해야 되겠죠. 걱정도 많이 됩니다. 겁도 많이 나고요. 나 괜찮을 수 있을까? 괜찮을까라는 그런 이제 걱정이 자꾸 되죠.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라고 얘기하는 이들도 있고 좀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서도 이제 나를 이제 좀 더 되돌아보고 좀 더 다듬어 가고 좀 더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더 강해지고 있고요.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게 내 생각처럼, 내 바람처럼 바로바로 이제 결과로 드러나는 게 아니니까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고 되돌아봐야 될 것 같고 둘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내 주변을 살피고 둘러보면서 좀 더 많은 생각들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돌아보고 따져보고 해야죠. 그럴 때 이제 나의 미래가 조금은 더 지켜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생각들이 많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죠. 그러한 생각들이 나를 좀 어떻게 해주려나, 나를 지켜주긴 하려나 라는 궁금증도 들고요. 많이 이제 생각해 봅니다. 많이 따져 봅니다. 참 두고 봐야죠. 생각도 마음도 의욕도 의지도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를 얼마나 잘 지켜줄지는 좀 두고 봐야겠죠. 생각이 많습니다. 잘 살아야 되는데, 괜찮아야 되는데, 별일 없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좀 지킬 수 있어야 될 텐데 라고 이제 자꾸 묻고 있는 중이죠. 누가 뭐라 해도 지금 이 살아가는 현실이 쉽지 않다라는 거 또 받아들여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그런 중에 또 그럼 난 또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라는 고민은 또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따져보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관찰하고 책도 들여다보고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생각도 하고 이렇게 계속 이제 내 나름의 활동을 하다 보면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다듬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 답답할 수도 있다, 좀 지질궁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길을 찾아보려다 헤쳐나가야겠다 라고 더욱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다라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막막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뭐 그래도 힘들다 어렵다 고민스럽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길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죠. 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 또 움직여야 되고, 또 고민을 생각을 좀 고도화시켜서 좀 구체적인 나의 행동 양식, 행동 방식으로 또 만들어가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나의 걱정과 고민이 다 쌓여서 내 이제 삶, 우리 가족의 삶을 지켜주는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방편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 다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